고독한 미식가 2018 새해 전날 스페셜 가제.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밤 10시 물결표 11시 30분 2년 연속 12월 31일 밤에 방송 결정. 프로그램 전반부터 생방송 드라마로 올해 마지막 날 밤의 분위기를 고조시켜드립니다. TV 도쿄는 작년에 이어 2018년 12월 31일 밤에 고독한 미식가 2018 새해 전날 스페셜 가제를 방송합니다. 2017년 12월 31일 밤에 드라마를 편성한다는 지극히 이례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은 고독한 미식가가 2년 연속으로 생방송 드라마로 방송됩니다. 고독한 미식가 시리즈는 2012년에 처음으로 방송이 시작되었으며 서서히 인기를 얻은 심야 드라마로 2018년 2분기에는 고독한 미식가 시즌 7이 제작 첫 화는 최고 시청률 5.1%를 기록했습니다. 연예 생방송 무대는 도내의 인기 스폿에서 작년과 동일하게 이노가시라의 바쁜 연말 12월 30일에서 31일을 그리는 2018 새해 전날 스페셜. 2017년 위 생방송에서는 프로그램 종반, 가장 마지막에 한 끼 식사뿐이었지만 2018년에는 프로그램 전반부터 감행하는 등 생방송되는 드라마 부분을 확대하여 더욱 새로운 규모와 도전을 포함시켜 영상과 구성의 박력과 긴장감은 배로 증가. 새해 전날의 밤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입니다. 2017년에는 세토우치 출장편으로 카가와 에히메, 히로시마 세계의 현에서 밥을 먹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나리타산 신쇼지, 생티안 샨신 생시에서 토시고시 소바, 회를 넘기는 메밀국수로 1년의 아군을 끊고 좋은 새해를 맞이하자는 의미로 먹는 음식을 생방송으로 먹어치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밤에는 무려 도내의 인기 스폿에 출몰이 예정됐습니다. 과연 올해의 마지막 날 이노가시라는 어느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될까요? 그리고 올해 마지막으로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최고로 맛있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꼭 즐겨주세요. 주연 마치식의 유타카 코멘트. 1년에 한 번씩 하는 새해 전날 스페셜이라고 해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만 고독한 식 미식가 올해도 새해가 밝기 30분 전까지 계속 먹겠습니다. 프로듀서 코멘트. 작년 생방송을 그럭저럭 끝마쳤던 그때 힘들었음을 벌써 잊어버린 우리들은 내년에도 하고 싶어요 하고 밝게 생각했었습니다만 설마 실현될 줄이야. 새해 전날에 고독한 미식가를 방송할 수 있어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SNS를 보고 있으면 방송을 보면서 인터넷으로 소곤거리거나 함께 밥을 먹고 나 고독한 미식가를 실시간으로 즐겨주시는 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의 생방송 부분은 더욱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거림이 증가할 듯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마츠시게 씨와 스태프 일동이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청 여러분과 함께 확실한 재미와 편안하고 맛있는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신곡